어제 맨하튼에서 한 한인 여성이 또 악연 혐오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스 파크 한인 단체들이 타운 정부의 세금 남용에 대한 1차 청원서를 어제 각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주 오타프넷 30대 한인 형제가 주택 차고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빌드블라즈 뉴욕시장이 매춘법 자체를 비범죄화시키고 별도의 새로운 법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연방 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애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본격적인 임상 자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33%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봄철을 맞아 한산했던 공항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트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어제 맨하튼에서 한 한인 여성은 백인 여성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는 인종차별적 망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서 아이전 혐오 범죄 근절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뉴욕 시내 집회도 여럿 있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KBTV 뉴스 9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아이전 혐오 범죄부터 시작합니다. I'm not touching you. I'm not touching you. You're assaulting me. You're assaulting me. 지난 14일 맨하튼 키스베이에서 25세 한인 여성 하수민 씨가 처음 보는 백인 여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E라비뉴와 23스트리트에 있는 한인 여성의 집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문제의 백인 여성은 하 씨를 향해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종차별적 발언에 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하 씨의 남편인 대니얼 리 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리 씨는 백인 여성이 탄 택시 문을 열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여성에게 재차 물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어디서 왔느냐,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건이었던 아이전 대상 중호 범죄가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제 발생한 아이전 혐오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동영상을 공유하며 더 이상 고백이란 발언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웨스트체스터에 거주하는 83세 한인 할머니가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스 파크 한인 단체들이 타운 정부의 세금 남용에 대한 청원서를 어제 각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펠팍 한인회,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펠팍 상공회의소, 펠팍 부패방지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5일인 어제 버겐카운티에 599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버겐카운티 검찰청에 청원하고 그 다음에 뉴저지 주정부 제너럴 어터니 FBI에도 파블릭 커럽션 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청원하고 그리고 이제 가버너에 청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주정부 하원 상원 다 청원하고요. 저희들 디스트릭트에 그동안 펠팍 한인 단체들은 펠팍 타운 정부에 불법적인 예산 남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타운 정부의 감독위원회에 시민 참여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타운 정부 앞에서
펠팍타운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펠팍 한인 단체는 타운 정부에 세 가지 주요 요청 사항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오늘 한인 단체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요구 사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현재 펠팍 정부의 그 말하자면 결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잘못됐어요. 그런 제도를 없애야 하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프로세스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펠팍타운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신디 페레라 시의원, 위원으로는 박재관 시의원을 구성했습니다. 반드시 주민 대표가 참관인으로라도 들어가기를 다시 거듭 요청합니다. 그동안 타운 정부 시의원과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현재 한인 단체장들은 이종철 시의원과 박재관 시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이제 정 시장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이종철 시의원께서도 긍정적으로 만남을 약속하셨고 그 박재관 시의원님과 그 통화를 했는데 뭐 언제든지 원하면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한인 단체는 더 많은 시의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타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주민들이 합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법적 싸움으로 가야죠.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원서 참여와 법적 투쟁을 위한 기금 마련에 시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후원금의 남은 금액은 펠리세이즈 파크 학군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형제가 주택 차고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삶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올드 테판의 가정집 차고에 세워진 니산 로그 SUV 차량 안에서 한인 데이빗 윤 씨와 윤인서 씨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노던밸리 데일리 보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에 탄 수치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일단 윤 씨 형제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밀폐된 차량에서 수출 피운 흔적이 발견된 만큼 윤 씨 형제가 삶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25년 전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윤 씨 형제는 2018년 9월 어머니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중단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형제는 인터넷에 후원 웹페이지를 개설해 모두 95명으로부터 $3,472를 모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윤 씨 형제 어머니는 지난해 4월 6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윤인서 씨는 뉴욕시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했으나 어머니가 혈액암에 걸린 이후 전시회와 출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뉴욕주에 매춘 영업행위법은 비범죄화된 바 있는데요. 오늘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은 매춘법 자체를 비범죄화시키고 별도의 새로운 법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윤지 기자입니다. 멜린다 카츠 퀸즈 지방검사는 오늘 매춘 영업행위 및 성노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약 700여 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조치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매춘법을 비범죄화시킨 당일인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매춘행위법은 트랜스젠더, 유색인종 등 단지 외모만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폐지됐습니다. 카츠 지방검사는 수집된 소송 자료들을 보면 체포된 대부분은 흑인과 히스패닉계라며 이 법안의 시행이 주로 성별이나 외모에 따라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압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대신 건강 및 정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매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초점을 매춘 행위가 아닌 매춘업으로 바꾸고 성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보건, 고용, 안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을 탐색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 매춘 행위로 체포됐던 사람들을 기각시키는 한편 근본적인 성매매 및 착취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성매매 업자들을 체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이와 싸우기 위한 보건안전 태스크포스 및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드블라시오 시장의 이번 새로운 제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연방세율 인상은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세율 인상을 주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방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21%에서 28% 인상,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부동산세 인상, 유한책임회사 등 패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개인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증세를 공약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지난 2017년 감세 결정을 취임 첫날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에 다소 주저하는 입장이며 공화당도 세금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동안의 목표는 1억 회의 백신 접종 완료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1억 장의 지원금 수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지난 11일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따른 것으로 1,400달러의 지원금을 대부분의 성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법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스펄링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이 낭비와 사기 없이 신속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달하려면 까다로운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가 애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본격적인 임상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오늘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란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은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있다며 백신 자료가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FDA가 약 한 달 후인 4월경에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FDA가 임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약 3주가 걸리고 그 다음 전문가 자문 패널이 승인 여부를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세 종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데 애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임상시험의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혈액응고 사례를 FDA에 늦게 보고하면서 백신 승인이 미뤄져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애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추가 공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는 오늘 보도 자료에서 미 정부와 합의 사항을 수정해 2억 500만 달러의 개발 막바지 단계인 항체 치료제 AZD7442를 최대 50만 회분 더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미 국방부와는 1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총 70만 회분으로 늘어났다고 애스트라제네카는 설명했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의 보도에 따르면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한체의 투약으로 6에서 12개월간 감염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시험에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전 세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AZD7442의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모더나는 미국과 캐나다 걸쳐 약 6,750여 명의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는
모더나가 미 전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을 실시한 지 정확히 1년 후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모더나는 12세에서 17세 이하 아이들에게 백신을 시험한 바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성인과 비교해 더 적은 양의 복용량을 사용할지 아직 결정 중이며 통상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더 복잡하다는 것이 모더나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 가을쯤이면 아이들을 위한 백신도 공급되며 학교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호당 지지자의 33%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CBS 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국 공화당 지지자의 33%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백신 접종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다른 공화당 지지자의 20%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백신 접종 반대는 10%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의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접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서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트럼프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 비밀리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대통령들이 등장하는 공익 광고에 특별히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먼저 예방접종을 받고 지지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장려한 것이라며 트럼프 등판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등판론에 회의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동네 의사, 동네 목사,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서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산해졌던 공항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봄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늘면서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토요일 136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고 일요일인 14일 이용객은 134만 명이었다며 항공사들이 여행 수요 반등을 낙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날이 풀리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 11일 이후 최소한 520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팬데믹 사태 후 4일간의 항공 여행객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여행객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일부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했기 때문인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대학의 봄방학철이 퍼펙트 스톰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제 오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은 3,83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1.5%입니다. CNN 방송은 CDC 집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일주일간에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가 240만 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1억 회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1억 회 백신 접종 달성을 공약한 바 있는데 이 경우 70일이 채 안 돼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뉴욕 주정부와 개인 사업체는 공무원과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유로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별도의 병가나 휴가를 쓰지 않고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이스트강 동쪽의 브루클린과 맨해튼 남단을 연결하는 뉴욕의 랜드마크 브루클린 다리에 형제, 자녀, 배우자 등 한글이 떴습니다. 또 영어, 한자, 스페인어, 아랍어도 빼곡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우리 곁을 떠난 그리운 이들을 세계 여러 언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연말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2021년 3월 14일을 뉴욕시의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공식 추모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 희생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2만 8천 명을 넘어섰는데 뉴욕 시민 300명 중 한 명이 희생된 꼴입니다. 뉴욕시장은 당시 우리는 2만 5천 명의 친구가 떠나간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고 둘째, 그들을 구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셋째, 그들 기억 속에 이 도시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다리 교각과 상판 위의 아치에는 희생된 그리운 이들의 얼굴이 강변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이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추행 스캔들과 요양원 사망자 축소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하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지 yes or no로 대답해달라는 요청에 현재 자신의 우선적인 임무는 뉴욕시를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드블라시오 시장이 올해 말 재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 초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 2022년 6월에 열릴 주지사 후보 예비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난주부터 드블라시오 시장이 뉴욕주 민주당 내 지지자들 및 보좌관들과 함께 코모 주지사 퇴출 이후 주지사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이미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각국 대사관이 폐쇄하는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국적자의 이민 비자 발급도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19년에서 2020 회계연도 국적별 이민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국적자의 가족 이민 비자 발급은 420건, 취업 이민 비자 발급은 16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 2111건의 이민 비자가 한국인에게 발급된 것으로 전 회계연도에 3571건에 비해 40%가 감소한 것입니다. 순위별 가족 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7건, 2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46건,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0건,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84건,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2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548건이 발급돼 직전 회계연도 576건에서 5%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전년도 658건에서 지난 회계연도에는 133건으로 80% 가까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5th Avenue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